벌써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이 있어서 곳곳에 길이 얼어 있는데요.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기상 정보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 여전히 춥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 영하 8도, 제주도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춘천은 영하 1도, 대구 4도, 제주도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4도가 되겠고요.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영하 5도, 제주도 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춘천 1도, 대구 4도, 제주도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추위와 함께 특히 강풍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기상청은 전국에 순간 풍속 55km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곳곳에 강풍특보도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매우 춥겠습니다. 여기에 월요일에는 경남권과 제주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맥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맥심 2월호가 나왔습니다. 맥심 2월호의 테마는 꽐라인데요. 이 다소 어려운 테마를 소화한 맥심 표지 모델은 바로 트위치 스트리머 수련수련입니다. 2021년 맥심 화보를 찍은 후 1년 반 만에 표지 모델로 나서게 됐는데요. 짠! 어떠세요? 어디서 소주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수련수련 씨의 미모가 어디 가지를 않네요. 맥심 2월호 A타입과 B타입은 맥심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맥심 정기 구독자 한정판에는 이렇게 한정판 표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수련수련의 팬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설 명절로 인해서 맥심 2월호가 다소 늦게 배송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맥심 2월호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년 미메콘 그 첫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참가자 수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 새롭게 면접 라운드가 신설되었다는 점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면접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지원자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실물 면접을 마쳤는데요. 3인의 면접관이 동시에 5를 들어야만 본선에 진출하는 잔인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이라도 X를 들면 탈락인데요. 이 무시무시한 면접의 심사위원단은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했던 미스 맥심 저 김나정, 김은지, 한진아, 그리고 맥심 대표님, 편집장님, 매니지먼트 팀장, 미메콘 PD로 구성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울고 불고 웃고 아주 다양한 감정이 공존했는데요. 이 과정을 모두 담아서 미메콘 첫 화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2023년도 미메콘도 기대해주세요. 2023 미메콘 첫 화는 3월 초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재밌겠죠? 설 연휴인 이번 주말 강추위 속 눈과 거센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여러분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